여러분 안녕하세요. 온갖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록쌤에서 여기실 초록이 운구입니다. 오늘은 좋은 글 정자체로 세 줄 18칸입니다. 정자체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 좋은 글 중에서 한번 써봤습니다. 서로서로 다른 화음이 모여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듯 우리의 따스한 마음이 손잡을 때 아름다운 정을 만든다. 뭐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어울려 사는데요. 이게 살면서 서로서로 이해하고 서로서로 아껴주고 막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못 올라갈 것 같거든요. 남보다 꼭 앞서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글을 보니까 1등보다는 2등이 편안하대요. 2등이 편안하대. 1등 맨날 먼저 진급해야 되고, 뭐든지 자기가 항상 먼저 해야 된다고 그걸 평생 살아간다고 하는 게, 남보다 항상 1등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근데 고3 진급하네, 고3이 진급하면 되거든, 2등은. 그러니까 2등만 하면 한결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사람이 어디 그래 욕심이 많아서 그냥 항상 1등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냥 사람들 그냥 예? 사실 우리 제가 옛날에 이거 지방선거 할때 보니까요. 이 시골도 보니까요. 두 사람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어? 그 자기 상대방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자기네 집에서 종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서 종 살이었는데 저게 무슨 아니 그 옛날에 종살이했던 그 의원 출마할 때 같이 싸우면서 그걸 얘기를 하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가 중요하지. 옛날 할아버지가 자기를 종살았다는 걸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얘기죠. 이게요 요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뭐 그런 일이 막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하려고 한건 뭐냐면 여러분 저기 저 남이장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뭐, 언론에 보니까 남이장군 얘기 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 근데 제가 이거 하려고 한동안 준비했었는데, 뭐, 언론에도 뭐 남이장군 얘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남이장군은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될것 같아요. 남이장군은요, 여러분, 17살 때, 무과에 장원급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랄까, 여진족 그게 이제 자꾸 침범하니까 그걸 물리치러 가서 그걸 물리쳤어요. 그래서 여진족을 물리쳐가지고 공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리치고 나서 이 남이장군이 백두산에다가 뭘 갖다 세우냐면요. 이제 비석을 하나 세우잖아요. 근데 거기 그 노래를 말을 지었는데 그게 뭐냐면 흔히 여러분 아시듯이 그걸 북전가라고 그러는데 북방을 정복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죠. 거기 여러분 보면 뭐냐면 백두산성 마도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착하는 거예요. 뭐 백두산 불은 뭐 백두산 돌은 그 칼을 갈아서 다 없애고요. 두만강 물은 말 먹여 없애고 어? 남하 20세에 미평국 나라의 평안을 그렇게 이루지 못한다면 후세에 누가 나를 대장부라고 하겠냐? 뭐 이런 시를 한 거거든요. 그게 공을 세우고 와가지고요. 27살 때 병조판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훌륭한 장군이겠어요. 그 병조판서 하는데, 그거 꼴 사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자강, 이런 사람들이 모함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 거기, 뭐라 그러냐면, 남하 20 미평국. 응? 여러분. 남하가 20살에, 응? 나라의 그 평안이나 이걸, 이루지 못한다. 이런 미평국인데, 그 슬그머니 글자 하나 고쳤어요. 뭐라 고쳤냐면, 미득국. 여러분, 득남한다는 득자 있잖아요. 그 얻을 득자 써가지고 남아 20살이 돼가지고 나라를 못 얻으면 어찌 후세에 대장부라니 이렇게 득자를 고쳐놔가지고요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서 나라를 뭐랄까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모함을 받는 거예요. 반정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 예종이 있잖아요. 예종이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국문회가 죽어요. 죽어.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사실이 아닌 걸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그 훌륭한 장군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뭐 요새는 또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런 데도 또막 갔다 막 남이장군도 갔다 동원하고 그러던데요. 아무튼 이 사람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저 그거 그냥 어떻게든지 없는 것도 만들고 그냥 있는 걸 없애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라가 쓸데없는 것 갖고 논쟁을 벌이고 싸우고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회사도 그렇고 뭐 이웃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아무튼 이 세상은 어우러져 사는 건데요. 서로서로 다른 화음이 모여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듯
모든 마음 따뜻한 마음이 모여가지고 이 정을 만들고 아름다운 정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초록쌤에서 여기 주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